백보람 김재우 결혼은 언제쯤? 김재우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백보람 괴롭힘 당하다 미운정 쌓여. 결혼 날짜는 진작부터 잡았습니다. 개그계 공식 연인 김재우 백보람 커플이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한 돈독한 사랑을 당당히 밝혔다. 김재우 백보람 커플은 27일 오후 6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케이블 음악 채널 문앳 오락 프로그램 추적 엑스보이프렌드 촬영 현장 공개를 앞두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다정한 커플의 사랑을 과시했다. 김재우 백보람 커플은 최근 연인 관계임을 공개해 연예계에 뜨거운 화제가 됐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사랑과 결혼 등 두 사람의 향후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김재우는 결혼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결혼 날짜는 진작부터 15일로 잡아놓았다. 다만 몇 월이 될지 모를 뿐이다라는 유쾌한 농담으로 결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이어 김재우는 내가 더 결혼하고 싶다. 지금 마음으로는 6개월 안에 결혼하고 싶다. 하지만 결혼이 인류 지대사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라며 진지한 태도를 보였다. 김재우 백보람 커플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밝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재우는 백보람이 가수 출신에서 개그 우먼으로 데뷔할 때만 해도 개그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미워하고 괴롭혔다. 상처도 많이 줬다. 어울려 지내다 보니 매우 똑똑하고 개그에 대한 신념도 강하다는 걸 알게 돼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보람 역시 처음엔 자신을 괴롭히기만 하는 김재우를 미워했지만 미운 정이 쌓여 사랑으로 발전해 연인이 되었다고 했다. 김재우 백보람 커플은 최근 자신들의 연인 관계에 쏟아지는 지나친 관심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백보람은 우리 두 사람은 진지하게 사귀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자세하게 노출돼 부담스러운 마음도 크다고 말했다. 김재우 백보람 커플은 인터넷에 올라있는 연인 관계에 대한 악성, 댓글도 즐겁게 웃으며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두터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